이곳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 방송 녹음실. 지리산에 가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지금 막 지리산 청춘식당이란 다큐멘터리 녹음이 시작됐는데요. 계량화된 그대로 꼼꼼히 요리한다. 원고를 읽고 있는 저는 방송 일을 하는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음 중이신가 봐요. 아, 네네네. 지금 한창 녹음 중이었어요. 무슨 프로그램? 아, 뉴스타파. 목격자들. 네, 목격자들. 네,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밝게. 네, 뉴스타파 목격자들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억하실까요? 건달, 최연국 칼배가 서울에 떴다. 네, 지난 4월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할배를 제 목소리로 소개했었는데요. 제가 모르고 있었죠, 사실. 이렇게 방송도 오래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더빙을 하면서 알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다, 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방송 녹음도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작진이 불쑥 내미는 봉투 하나. 뭔가요? 어머, 웬 승차권이에요? 어르신이 양산에 계시잖아요. 네. 양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표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양산 가는 거예요? 어머, 지금 그런 시청자 대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 날. 무려 5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 최연국 할배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양산 효암학원입니다. 오랜만에 학교란 곳을 가보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렜는데요. 아니, 생각보다 조금은 아담해요. 그래서 더 약간 정감 있어요. 드디어 직접 뵙게 되는 할배. 어머, 어떻게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 학교 때 은사 찾아뵙는 것 같이 너무 반갑고 기억을 못합니다. 용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랜만입니다. 살이 찌신 것 같아요? 저 조금 쪘어요. 한 2kg는 찌신 거 아닐까? 많이 찌신 것 네. 같은데 조금 조심하셔야 할 연세가 됐는데 네. 40대 이후에 살 찌는 거 안 좋아. 네. 20대까지는 몰라도 내 기억은 이건 고려대학 있는 벚나무 씨앗 갖다가 씨앗. 소탈하고 친근한 옆집 할배 같은 느낌. 방송에서 뵙던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그때 어느 선생님이 그나저나 할배 방송 출연하시고 무지 바빠지셨다면서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참 늙어 빠진 사람이 난데없이 귀여움 받느라고 이야기하러 와달라고 자꾸 하니까 방송 보시고요? 거짓말하러 그 팟캐스트가 아니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그렇게 만들어 뭐냐인데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러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땅을 깎아가면서 묵어가면서 때아닌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직 방송을 보지 못하셨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예. 저희 했던 방송 이 뉴스타파에 나오는 장면이니까 아이고 목격자들 아 그 프로그램이 목격자들이라는 아까 그 선생님 지난 5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수만 명이 보았던 방송을 이제야 보게 된 최연국 할배 어떻게 마침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왔네 막상 방송에 나온 당신 모습이 신기하기도 겸연쩍기도 한가 봅니다 건달 최연국
선물했었다.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는 금방 알아들으시는데요. 다만한 소리야. 어른. 나 어른 알거든. 아주 아거든. 그런 거. 이게 다 뉴스타파에 나온 겁니까? 네네네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배 부르다 보니까 네. 할배라고 자꾸 부르게 돼요. 네. 자꾸 할배. 내가 한 짓이라도 내가 보고 나면 그 영향을 받아요. 자기적으로 될 염려가 많아. 잘난 체 하고 싶어지고 남한테 좋게 보이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이 많을까 봐 꼭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나갔으면 고마워야지 나하고 상관없지 뭐. 사실 제작진이 다시 한번 최연국 할배를 찾아간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달 초 프로그램 중간평가를 위해 뉴스타파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1위가 건달할배 최연국이었어요. 최연국 선생님 편이나 얼마 전에 한 버린 뒤 이야기처럼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 주제가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놀면서 인기 투표 1위. 그 결과를 알려드렸더니 어리둥절하신 모양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운받는지 난 잘 모르겠어. 너 우동인들 뭐 한다고 이렇게 기워하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좀 바쁜 일도 많이 생기시고 그렇겠어요. 그럼요. 자연입니다. 조금 관함해서. 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보여주는 종이 한 장. 한 달 내내 빼곡한 할배 일정표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 스케줄이에요? 한 달 스케줄? 이게 또 이제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늙지 말라고. 아니 그래서 할배 저희가 공동체가 있어요. 뉴스타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아니, 뉴스타파라는 공동체가 내가 잘 몰랐어요. 그 초청 강연에 할배를 좀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데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나는 흡수지 마시니까. 오실 거죠? 예예. 예. 네 약속. 예 나는 흡수지 마시니까. 아 이거 수직구로 올라한테 하던 걸 알아. 이거 도닥쓰면 이거 낙장불입이에요. 낙장불입. 드디어 할배를 서울에서 만나는 날. 넉넉한 약속 장소를 마련해놓고 먼저 도착한 제작진들 할배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며칠 전 뵙고 왔는데도 벌써 보고 싶은 할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까 기대가 커지는데요. 같은 시각 최연국 할배도 집을 나섰습니다. 예, 지금 버스 타고 가다가 2호선 전철을 타느냐 아니면 그냥 273 타도 되느냐 그런 산 홍대 앞까지 가거든요. 273은 오늘도 역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실 모양입니다. 팔순 나이가 믿기지 않는 스마트한 진격의 할배. 할배 조심히 오이소. 뉴스타파 회원 350여 명이 최연국 할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가운데 40명이 초대됐는데요. 강연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할배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적어봅니다.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세상의 고민들.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로 달려왔을 겁니다. 아니요, 대구 쪽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아침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 선생님 뵈러? 네. 아, 그럼... 사실 잘 몰랐는데 뉴스타파 목격자들 한 번 더 보고요. 최연국 선생님이 나온 걸 그리고 책도 사면서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늙은이 축에 속해요. 63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른 말씀을 듣고 이 시대 늙은이로 어떻게 살아가야 좀 죄를 덜 짓고 살 것인지 좀 알고 싶어졌어요. 좀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말씀해 주시는 걸 모든 걸 다 담아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왔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직접 진짜 뵙고 싶었어요.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최연국 할배와의 추석 만남,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런 스타일의 진행은 생전 처음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얼띠더라도 잘 봐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상당히 그 사실 특별하게 우리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말하자면은 우리 저 뉴스타파 회원들과 그 시청자들끼리의 일종의 그 사랑방 추석 만남이랄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 그 최연국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고민도 좀 얘기하고 선생님의 어떤 살아오신 말씀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경산 쪽에서 왔어요. 아, 경산 쪽에서 오셨어요? 또 어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청주에서 왔어요. 아, 저 어디요? 청주요. 청주. 아, 청주에서요? 예, 예. 아, 멀리서, 예? 아, 대전에서도 오시고요. 아, 우리가 이거 사실 뉴스타파가 좀 이 저 지역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좀 찾아뵙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아무래도 좀 빨리 좀 뵙고 싶은 생각이실 텐데 우선 그러면 우리 저 최연국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최연국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나이 먹어서 충분히 뻔뻔한데도 좀 상당히 수줍네요. 꼭 무슨 여기가 가수처럼 대접받으니까. 특히나 여기 회원분들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신문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이런 조직도 잘 몰랐습니다. 뉴스타파 자체도 몰랐더랬고 국민 테레비도 몰랐습니다. 그진 한꺼번에 알았고 팟캐스트란 말도 몰랐습니다. 이런 조직도 팟캐스트라는 사실은 지금 알았습니다. 더구나 3만 5천여 명분이 크든 적든 어쨌든 간에 돈까지 내가면서 이런 조직을 유지하신다는 거는 저는 새누리당보다도 더 큰 조직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새누리당 돈 내는 당원놈들 3만 5천 안 될 겁니다. 뜯어먹는 놈들은 35만이고 350만인지 몰라도 그 뜯어먹는 놈들이 하는 당이지. 그런데는 나는 이 3만 5천 명이 연대만 전문적으로 좀 하시기로 마음 다져주면 실제로 현실에서 나는 이 길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이거 잠깐 앉으시고요. 저희가 저기 그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이 저 선생님께서 이 에스프레소 따블을 즐기신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얼음, 계속 빠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있고요. 예. 그 하여튼 좀 저도 참 사실 그 직접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한겨레 신문에서 그 선생님 인터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그 사실 인상적이었어요. 노인들이 저렇게 엉망이라는 걸 잘 봐둬라 이 말씀으로 노인을 디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우리 시대 어른으로 이렇게 뜨셨는데 가장 천박한 내부 고발자.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일주기 즈음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일군의 노인들이 유가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최연국 할배. 유가족의 아픔을 걷어내는데 마음 한 자락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런 바람으로 늘 광화문을 들렀습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경시대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근로를 열심히 한 적도 없고 밤낮 세상에 불평이나 하다가 저희들이 남 탓하다가 생각 안 하고 막 사니까 저렇게 또 지금 나이에도 꼬시키는 대로 저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살아오신 삶이 이제 그 뒤에 많이 알려지면서 진짜 어르신이구나.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가 찾은 어르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좀 뵈니까 좀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과분하게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사람은 대접받고 귀한 받다 보면은 썩습니다. 더구나 길어질수록 썩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어르신이라는 말도 좀 빼주시고 나이만 먹었지 얼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아주 주책입니다. 실제로 완전 주책입니다. 난감해할 만큼 우리 마누라 제일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저 우리 회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적인 인생 상담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는 하고 또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건데요. 고맙습니다. 예.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은 듣고서는 온 거거든요. 그런 고마운 사람한테 질문 듣는 거는 또 한 번 신세 지는 겁니다. 생각 안 할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미리 그 회원분들한테 저희 뉴스타파 3만 5천 회원분들한테 받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가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추석 싸움 방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추석인데 사실 좀 이 저 저도 사실 이런 고민 하거든요. 저도 이런 고민 하는데 여기 지금 질문 내용이 보면은 명절에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 음식 먹는 건 너무 행복한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는데 부모님은 무척 보수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부모님과의 현명한 대화법이 없을까요? 정말 모처럼 만난 부모님하고는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얘기 쎄 들었는데 그 쓰레기 같은 얘기를 뭐하러 끊는가. 그런 정치 얘기를 단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히려 하고 싶으면 만약 투표 찍을 때는 제 말대로 우리 식구라도 같이 한번 일치해 보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충고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문제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되돌리면 끼어들지 저는 이제 대구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끼어들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네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자네는 뭐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들어오는데 뭐 그러더라도 되도록이면 빠지겠습니다. 그런 말에 그냥 빠지면 안 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 불쾌할까 봐 내가 걱정돼서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설득하고 빠져야 됩니다. 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난 부모님이 나보다 연세도 많고 시대도 구식으로 살고 해서 좀 모르셔서 저런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얼마나 너그러 튀길 수가 있을까 내가.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공자가 60에 이순한단 말은 60이 되면 사람은 자기 말로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은 가져야죠. 사람의 말을 내 말로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로 듣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말로 듣는 거, 그것도 특히 형제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부모가 되면 성비가 급해가지고 또
믿었거라 하고 어느 틈에 자기 말로만 듣고 맙니다. 실제 부모님과 정치개헌의 다른 거는 아는 정보의 소스를 오랜 기간 다르게 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아는 현재하고 여러분이 아는 현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같은 현재를 늘 살면서도 이렇게 모인 현재는 나이의 차이를 두고 그 현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차이가 납니다. 언어는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언어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자꾸 변합니다. 뭐 새로 생긴 말 말고 옛날 예적부터 쓰이던 말도 시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혹시 그 선생님은 자제분들하고는 견해가 비슷하신 건가요? 가치관은 아주 다릅니다. 내가 다르길 바라지 같길 바라진 않습니다. 견해는 뭐 그진 차이가 아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약간 또라이답게 조금 더 진보로 느껴져서 위험하게 느끼지 않나까지 싶은데. 선생님이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 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명절 때 뭐 가족 이 정도 가족 사이의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한 남녀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쪽은 나랑은 완전히 이거 180도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당장 팍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친했던 사람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저는 그거를 정말 딴 견해가 다를 때는 우리가 원수가 안 지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이것도 나는 수천 년에 걸친 지배 세력이 우리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우리가 전부 다 지배 세력에 의해서 훈련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고 첫째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고의 기준을 삼고 가지고 살 겁니다. 특히 여기 돈까지 내는 회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는 이것이 지배 세력이 우리를 덮어 씌운 훈련이라고 보거든요. 옳다 그르다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자연에 없는 법칙은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만 옳다 그러다가 있는 건데 해일,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어떤 것도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것의 법칙은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이제 그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보십시오. 옳다 그러다 기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죠? 알겠습니다. 있지는 않는데. 선생님 말씀은 이제 시종일관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그쪽 말대로 듣기 바쁩니다. 내 입 열면 남의 말을 못 듣잖아요. 저도 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반성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쉽게 이렇게 상대의 생각을 규정짓고 사실은 그것도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인 건데 상대의 생각을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 기초하에서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거. 예.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가 더 갈라지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시는 말씀 같고 다음 질문 때 한번 이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진도에 매여 있는 우리들. 진도에 이 누구야 이거 진도 많은 사람. 근데 최 선생님. 예. 나는 이 진도와 상관없이 사실 이 뉴스타파의 모인 분들 얘기가 듣고 싶거든요. 아 예. 조금 이따가 쫓겨났나? 예, 예. 왜 때려치웠나? 아 저요? 내가 모르거든. 특히 저기도 있고. 저구나 그 훌륭한 MBC의 그 프로 하셨던 걸 듣고는 와 이거 들어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기 계셨으면 사장 될 사람이 여기 와 있잖아.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예. 예. 예, 뭐 제가 뭐 그때 좀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제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예, 꼰대라는 키워드가 예, 있는데 예. 우리 사회가 워낙 그 진짜 어른을 뵙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어른들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꼰대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50대 제가 그렇게 안 완전히 중반
50대 완전히 중반이야. 완전 중반. 키워가지고 완전히 중반이야. 제가 아, 그렇게 안 보이실 테지만 제가 50대 중반인데 아, 머리도 검고 뭐 좀. 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뉴스타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꼰대처럼 여겨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 할 때가 그런 자각을 할 때가 굉장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꼰대로 비춰지지 않고 어른 같이 비춰지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지 우리 어떤 한 회원이 나이 들면서 내가 꼰대처럼 비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말하기 쉬워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 꼰대가 안 느껴지죠. 하다못해 의학 하나라도 새로 시작하고 저 같은 사람 콘맨이니까 가령 제가 컴퓨터라도 들어갈 줄 알게끔 시작하고 그러면 덜 꼰대로 느껴지죠. 뭐든지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롭게 배우는 쪽으로 또 하다못해 늙어지면 연극도 보러 안 댕기고 음악도 들으러 안 댕기고 미술도 보러 안 댕기는 수가 많죠. 늘 그거 하던 놈은 그거 아무 소용없지만 안 하던 사람이 하다못해 세미나를 들으러 댕기든지 공부하는 데 댕기면 젊은 사람하고 만나고 재밌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제일 기본일 겁니다. 특히 꼰대의 제일 뜻은 우기는 데 있습니다. 우기니까 꼰대입니다. 나이 먹고 우기지 않는다는 거는 참 꼭 우기는 사람은 지멋대로의 이치 가지고 우기는 거거든. 무수히 많은 해답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무수히 충돌되는 이치 천지거든. 저는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 말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후배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들이 갑자기 게으르다는 느낌이 팍 들 때 내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만큼 나오다가 이제 딱 집어넣는데 선생님은 잘 안 그러시나요?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놀랍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전혀 꼰대는 정말로 어리석게 너무 주장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꼰대라는 소리 안 듣더라도 자기 삶을 위해서 왜 귀를 기울이기 바쁘지 나이 먹으면 왜 지가 입을 놀려요. 저는 좀 지금 심하게 입 놀리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쯤 됐을 때 태도가 좀 냉소적인 여기쯤 돈 내는 분들은 조금은 냉소적인 데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냉소적인 걸 딛고 다음은 얼마라도 내는 그 적극성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꼰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장만 안 하면 절대로 꼰대 될 리가 없습니다. 미안 나중에. 우리 할매야. 몰랐어. 모르고 지금. 모르고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 저는 전번에 영상물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예. 나온 모습을 한번 봤는데 그거 보고 할배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고 가치나 개념을 지켜가면서 지내시는 게 사모님이 엄청난 역할이나 지지나 지원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알콩달콩 예. 아까 지금도 싸우시는 뭐. 노다지 싸우고 노다지 바가지 긁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한결같이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나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알콩달콩만은 아닌 건 짐작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부인께서는 불안합니다. 저 인간이 드디어 입을 놀리기 시작해서 끌려가가지고 작살이 날라고 저러는구나.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도 그 불안한 걸 자주 얘기는 안 합니다. 엄청 불안하죠. 저게 언제 어느 귀신한테 물려가서 어디서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실제로 그러나 그걸 나한테 심하게 표현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정말
만화님께서 대단히 고마운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의 삶을 그렇게 건져가는 거죠. 세상에 거칠 것 없는 최연국 할배도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바로 술자리에 있을 때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강조 원장은 술을 처음이에요. 여보, 인력 끝나가지고 11시에 가야 돼. 내려갈까? 일어날까? 술 안 먹으려고. 술 안 먹으려고 내려가는 거야. 아유, 가자. 11시에 가자. 약 드시는 거 사모님이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을 뿐에 내가 일생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꼬지라 그러면 두 사람한테 장가든 게 내가 하나 잘하고 있어. 사모님 말씀 들어봐야죠. 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회는 안 합니다. 저도 정말 한겨레를 통해서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예. 직접 뵙고 싶어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에? 어디?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제 같은 주간 그래서 좀 같이 왔으면 했는데 예, 예. 이제 혼자 만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혼자 예. 왔는데 예. 그게 사실은 마누라 등쳐먹는 놈인 거를 그럴싸하지 말하려고 선생님 뭐 하십니까? 그러길래 등쳐가요. 그것도 창피하면 내롱 먹습니다. 당신 애들은 국농 먹지만 나는 내롱 먹습니다. 마누라 농 먹는다고. 예. 선생님은 등쳐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등쳐가 얼마나 하셨어요? 아유, 등쳐가 오래 했습니다. 아, 예. 상당히 길게 등쳐가를 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약간은 벌어준 게 있는 걸 믿고 까부는 게 있죠. 저는 저 지난번에 우리 목격자들에서 그 모든 장면 중에 제가 제일 그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우리 선생님 그 치아. 예. 예. 네, 치아가 이렇게 앞이 비었잖아요. 비셨는데 치아를 해놓으실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치아 해놓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도 뭐 불편하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이거 당장 씹으시기도. 당장은 좀 불편하지요. 근데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이건 넣기가 위선 귀찮았고 위선 넣는 것 자체가 귀찮았고. 지난번 양산에 갔을 때 점심을 사주신다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할배의 단골집은 학교 앞 분식집. 저고기하고 참치김밥 정도. 저건 뭐예요? 시락국밥? 시락국밥. 우리는 그거 먹을 긴데. 아, 그거 밥은 진짜... 시락국밥 먹을 긴데 이제 김밥도 맛있으니까. 밥이... 아. 막상 밥이 나오니 저도 이거야? 할배 치아가 걱정이 됐는데요. 이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엄청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 경상도 말로 시락국에 밥을 훌훌 말아 먹으며 불편함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이쪽에 지금 이가 하나 없거든요. 아이고 저런 거 정말. 하나만 없어도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드실까 싶기도 하고. 불편함으로만 느끼지 말고 불편함이 자극이 돼가지고 정말 불편함을 해결하는 모든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 바로 불편함이 적응되는 걸 통해서 불편함이 고만한 불편함일 뿐이지 불편함을 공포로 갖거나 불편함을 과당하게 불안해하거나 하는 이유가 안 되죠. 그 습관됨으로 해서 결국 적응이란 말. 불편함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할배가 틀니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 저 사모님 이도 안 해주시는 거 아니세요? 이것도 재밌는 말이네요.
제가 그 식구들 병원을 실제로 돈이 없어가지고 2인실, 3인실, 4인실을 넣으면 의과대학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지독한 구두쇠 저 부부자가 자기 마누라도 2인실에 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돈이 없었거든. 순이익이 100만 달러예요. 많이 보신 비결이 뭔가요? 세금 포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부를 안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는 이게 노예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예고 선생님은 자유인이고.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른 같지 못하냐. 지금 어린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존심과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그 대담에 응할 때도 곧 죽을 줄 알고 대담에 응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